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06 고급과정 12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드 객체 편집 명령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울 명령은 두 명령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슬라이스와 섹션이라는 명령인데요. 슬라이스는 솔리드 객체를 자르는 명령이고요. 섹션은 솔리드 객체의 단면을 뽑아내는 명령입니다. 두 개의 옵션이 거의 같고요. 개념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든 하면 보면서 직접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하면서 그렸던 객체들인데요. 네, 제가 조금 가공을 해서 모양을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하이드라고 해보면 왼쪽 객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오른쪽은 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스라는 객체를 잘라내는 명령을 실행해 볼 텐데요. 툴바 솔리드를 꺼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칼 모양이 있죠. 그리고 뭐 두부 써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객체를 잘라내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슬라이스 아이콘입니다. 실행을 시키고요. 잘라낼 대상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면요. 자, 어떤 면으로 자를 건지 그 면을 설정하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이 옵션은 미러 3D에서 그 대칭될 면 선택하는 옵션과 같습니다. 면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3점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3포인트라는 옵션이 있고요. 현재 UCS의 그 XY 또는 YZ 또는 XZ 면을 활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일에 XY 평면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Z값만 지정을 해주면 그 XY 평면과 같은 평행한 면이 칼날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저는 일단 3포인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3포인트, 미드포인트 옵션을, 오슨랩을 사용해서 하나, 자, 둘, 셋,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느 쪽을 없앨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지금 오슨랩이 있으니까요. 어느 한쪽 면을 정확하게 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쪽 다 남겨두고 그냥 자르는 것만 하겠다 하면 Keep Both Sides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위쪽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쪽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쪽 다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하시고요. 객체 선택한 다음에 네, 이번에는 좀 자르는 면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YZ라는 현재 UCS의 YZ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YZ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자, YZ면을 사용하면 칼날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 면과 평행한 방향인데요. 그 칼날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주는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미드포인트를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양쪽 다 남길 거니까 both side 하시면 자, 현재 UCS의 YZ와 평행한 칼날이 들어갔고요. 자리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띄어 보면요. 두 개가 잘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섹션이라는 명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섹션은 슬라이스와 사용범위 같은데 실제로 객체를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잘린 것과 같은 이 단면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주는 명령입니다. 한번 옆쪽 객체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섹션 선택하시고요. 객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자, 옵션이 나오는데 슬라이스와 똑같은 옵션입니다. 3포인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스냅 미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중간쯤을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은 잘릴 부분에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네, 그림을 그려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섹션을 사용해서 쉽게 그 부분의 단면을 뽑아낼 수 있고요. 생성된 객체는 리스트를 보면요. 네, 리전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D 객체이면서도 솔리드 객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불린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 객체는 explode를 해주면 자, 성분이 바뀌는데요. 다시 리스트로 보면요. 네, 라인으로 바뀌었죠. 분해가 되면서 솔리드 성질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솔리드 객체 편집하는 두 번째 시간을 네, 가져봤는데요. 뭐 아주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꽤 유용한 명령어들이니까요. 연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